결과부터 말해보자. 76, 75, 74, 73, 72, 71, 70, 69, 68, 67, 66. 체중에 따른 옆모습 변화다. 요요가 32번 왔었다. 사람들은 나의 의지력을 본받니 동기부여가 되니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만 실상을 보면 70kg 초중반대에서 8개월 동안 요요 32번이 온 벌레다. 실패가 습관이 돼버렸고 의지력이 점점 떨어지더라. 낮아진 자존감은 항상 집에서 폭식으로 돌아왔다. 집이라는 장소에서 나는 실패와 완전히 뒤엉켜버렸다. 마침 광고가 들어오더라. 그리고 이 실패가 끈덕지게 달라붙은 집에 사이클을 하나 놨다. 이 집에 사이클이 큰 의미가 있을까? 그냥 제품 리뷰 영상 하루 이틀 만에 뽑아서 광고주한테 보내주자라는 생각이었다. 뭐 일단 타보자. 서울 거리에서 달릴 수 있네. 서울뿐만 아니라 방콕, 다낭, 경주를 밤낮으로 달릴 수 있다. 그래 뭐 재밌긴 한데 내가 이걸 집에서 꾸준히 탈 수 있을까? 솔직히 며칠 못 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76, 75, 74, 73, 72, 71, 70 계속 탔다. 집안에서 드디어 실패가 멈췄다. 이번에는 또다시 폭식하지 않고 계속 전진했다. 혼자 달리는 게 아닌 친구와 같은 시간 같은 맵에 접속해 일끌거리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과 북적북적 달리며 순위 싸움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난 매일매일 달릴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았고 계속 달렸다. 70kg의 벽이 무너졌고 69, 68, 67, 66 최저 몸무게를 찍었다. 물론 이것 때문만 아니다. 식단 조절도 했고 다른 운동들도 했지만 맨날 실패의 습관이 되던 집이라는 장소에서 내가 조금 조금씩이라도 매일 성공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집에서의 계속되는 작은 성공은 습관이 되더라. 야피 사이클 광고 보니 야 니도 피 탈 수 있어 라고 하더라. 근데 난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잘 못하겠고 낄낄거리면서 같이 가면 덜 힘들고 덜 지루하다. 그니까 같이 가자 라고 말하고 싶다. 어우 추워라. 보일러 좀 틀자. 야 치킨 좀 시켜라. 일 끝났다. 두 마리 치즈볼도 앙고트 맛으로. 니도 먹고 와.